보통 이제 포차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똥집 야채볶음, 닭똥집 야채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닭똥집은 저희는 이제 뭐 냉동 싸요. 그냥 냉동, 국산 냉동 사셔가지고 해동해서 다 작업하시고, 가끔 보면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잘 안 벗겨져 있는 거 있어요. 그것만 작업해서 9g 재서 그 가게에 맞는 양만큼씩만 하시면 되겠어요. 저희는 지금 이제 닭똥집 튀김을 저희 가게에서는 하기 때문에 똥집 튀김용으로 해서 한 300g에서 320g 정도 해놨는데, 이 닭똥집 야채볶음은 한 350에서 400g 정도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미리 작업은 이렇게 다 해왔어요, 똥집을. 그리고 똥집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이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요.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좀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.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게 좋은 거고, 이렇게 좀 많이 이런 게 없다든지 이렇게 좀 납작한 것도 이런 거. 이거 벌써 차이가 나죠? 그러면 이런 건 좀 안 좋은 것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록볼록하고 이 육즙이 다 살아있는 걸 웬만하면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됐고, 요게 지금 현재 한 300g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해서 한 400g, 350g, 400g 정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일단 썰어야 돼요. 똥집 볶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으로 들어가면 손님들 먹기에 좀 안 좋으니까, 뭐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즐겨 사용하는 게 이렇게 잡고 똥집을 이렇게 칼집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좀 봉이 많이 튀어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. 그래야 안에까지 간도 배고 빨리 잘 익어요.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것들은,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칼집을 놓고,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별로 없는데는 딱 절반 정도만. 만약 똥집이 생똥집이 커요, 그런 것들은 뭐 3등분 내셔도 되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한 입 딱 먹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칼집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. 뭐 써는 특별한 요령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드시게끔 잘라주시면 돼요. 네, 뚝 잘리지 않게 그냥 칼집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봉이 좀 좋은 거는 몇 번 잘라서.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따 다 해놓고 보면 모양이 좋아요. 그때 또 이제 한번 보세요. 너무 잘지 않게. 그렇다고 또 너무 크면 이런 거 그냥 통째로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, 이런 게 젓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요 하나 정도가 딱 먹기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똥집을 씻으실 때는 핏물이 싹 다 빠지게끔 깨끗이 쓰셔야 돼요. 물을 몇 번이고 하셔. 그게 잘르신 다음에도 이런 볼 이용해서 그냥 몇 번 씻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물 나오죠? 핏물 같은 거. 이거는 저희 업장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게 물로만 한번 씻어주시고, 요거를 일단 물에다가 삶아주셔야 돼요, 한번. 그러니까 대충 삶아지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해요. 참기름, 간마늘, 편마늘. 이거 마늘 지금 두 개 정도 썰어 놓은 거고, 고추, 그리고 양파. 양파, 대파, 청양고추, 간마늘, 편마늘, 왕소금. 이 소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살짝만 넣으실 거예요. 넣는 양은 뭐 대략 제가 집었을 때 한 요만큼 조금만 이렇게 집어서 넣을 건데, 이거에 한꺼번에 여기다가는 간을 세게 하지 않아요. 짜게 하지 않아요. 어차피 소금장을 찍어 드시기 때문에 간은 좀 약하게 살짝만 뿌려줄 겁니다. 자, 그럼 1차로 한번 데치는 과정. 이거를 한번 데쳐야 돼요, 뜨거운 물에. 자, 주문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 씻어서, 이런 거는 어차피 야채는 쭉 준비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되고, 이렇게 똥집을. 자,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부터 끓이셔야 돼요. 물부터 끓여 놓고 요거를 이제 씻으시면 더 빠르겠죠.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끓이고 있는데,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제 튀김솥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. 이거를 삶아낸 거를, 이 기름 170도에서 175도 사이의 거를 똥집을 딱 10초만 더 튀기면 안 돼요. 더 튀기면 질겨지고 덜 튀기면 안 된 것, 약간 물렁물렁하니까 딱 10초만 튀기실 겁니다. 10초만 튀겨서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. 네. 그래서 이제 물이 끓으면 똥집을 넣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데쳐내면 이 안에 있는 이제 뭐 불순물이라든지 잡내가 어느 정도 빠져요. 그 다음에 기름에 한번 더 튀기면 그런 잡내 같은 게 싹 사라집니다.
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쪽에다 옮겨서 물 없는 팬에서, 코팅된 팬에서 야채랑 넣고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죠. 물기 끓기 시작하면 똥집 한 350에서 400g 정도 되느냐 이렇게 넣고 끓이시면 돼요. 여기서 어느 정도 삶아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짝 데치는 게 아니라 삶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딱 익을 정도만, 대략 뭐 한 30초에서 뭐 1분 사이, 불 크기에 따라 여기 끓기만 하면 돼요. 끓어서 거품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위에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생기거든요. 그런 걸 싹 씻어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거의 익은 거예요. 예, 거품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. 이게 이제 나머지 핏물, 지저분한 것들 여기서 이제 싹 빠지는 거예요. 이거를 모르고 생똥집을 그냥 볶아버리면 이 냄새 나는 게 다 그 원인이에요. 자, 이렇게 핏물 같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. 이걸 걷어낼 필요 없이 이 정도 딱 끓으면 불 끄시면 돼요. 뜰채에다가 마루에서 싹 빼버려요. 물로 살짝 씻어주고, 이것도 이건 코팅팬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를 기름솥 170도에서 180도는 딱 10분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냥 10초 딱 됐어요. 불 끄고 요거를 일단은 그 튀김솥 같은 데다 튀기시면 더 좋아요. 네,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, 그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만 튀겨요. 딱 10초 정도. 그래서 뭐 더 튀기시면 안 됩니다. 이 정도 지금 상태로 드셔도 될 정도예요. 살짝만 튀기시고 이걸 이제 모양을 좀 더 내는 거예요. 여기다가 팬에다, 코팅팬에다가 담으시고. 코팅팬에는 식용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워낙에 기름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서 불은 약간 좀 센 불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살짝 볶아주시고, 여기서 이제 야채 다 들어가면 됩니다. 양파, 소금, 대파, 소금, 편마늘 좀 넣으시고, 청양고추 뭐 한두 개 정도,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간마늘도 넣어주시는 거예요. 넣어주시고, 일단 여기서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. 그냥 코팅된 팬에서 그냥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. 이게 좀 작은데 약간 큰 거 이용해서 조금만 볶아주시고, 자, 보세요. 자, 일단 불을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. 야채 익을 정도만. 똥집은 어차피 다 익은 거니까. 자, 여기다가 저는 천일염을 좀 많이 써요. 천일염을 쓰면 더 맛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,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만 넣으세요. 살짝만 넣으시고, 여기 이제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 쓰세요. 좀 생각보다 많이 쭉 둘러주세요. 둘러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담아서 나가실 때는 이런 철판 호일 깔으셔가지고 이런 데다가 나가면 보기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기름이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다 녹아요. 네, 녹아서 기본 간이 다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집어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뭐 소금을 좀 더 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야채가 거의 익었죠? 뭐 금방이에요. 그냥 불 끄고 이런 철판에 여기에서 담아주시기만 합니다.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우에다가 뭐 다른 거 뿌리실 거 없고 깨 같은 것만 좀 뿌리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런 철판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손님한테 나가면 되고, 깨는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깨 같은 건 좀 뿌리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나가실 때는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맛소금이에요. 맛소금하고 후춧가루만.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, 이만큼만 뿌려서 드시면 손님들이 이제 알아서, 싱거운 거는 여기서 이제 다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
그래서 뭐 웬만하면 그 1인당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박동치 야채볶음 완성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